호치민 푸미흥에서 짜오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짜오입니다. 자, 오늘은 푸미흥 신도시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그 위에 자막 처리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쪽 아파트의 특성은 밑에는 다 상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또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곧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인타운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병원도 있고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또 한국식당, 현지식당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학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미용 신도시 안에 한국국제학교와 별빛국제학교,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스쿨, 현지학교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한국분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아파트로 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제 초창기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쪽을 지금은 많이 떠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동을 많이 하시지만은 주로 이동하시는 곳이 안프 지역, 비놈 아파트, 그다음에 이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시는 이유가 이쪽에서 초창기 때서부터 살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이쪽이 그리고 나태해지고 이쪽에 학교가 다 있다고 해도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이제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포미용 신도시라는 곳이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 그 시끄럽다는 거는 뭐냐면은 한국분들이 워낙 많이 사시다 보니까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초창기 때 포미용 신도시는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일 심한 것이 매연, 그다음에 먼지, 소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막 울리고 다니는데 도로변을 바라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음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파트 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국분들이라든가 샵을 운영하시는 한국분들이 매출이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힘들어졌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기존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그 건물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쪽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면서 비놈 아파트라든가 안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식당을 오픈을 하러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포미용 신도시는 좀 지루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치민 중심과 3군 지역, 그다음에 안프, 비놈, 2군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없던 빌딩들을 많이 형성을 시켜놨고요. 또한 그쪽도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포미용 지역은 지금에 와서는 아파트들이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는 매력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의 포미용 신도시는 문제점이 애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매연과 소음과 미세먼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포미용에서 외곽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보통 지금 보시는 이 도로를 따라서 중심을 통해서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가시는데 아침에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다시 이 도로를 타고 돌아오실 때도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또 하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푸미교 쪽으로 통해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 도로도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거주하시고 생활하신 분들이 굉장히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시는 지역은 야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베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계속 건설 중에 있고요. 강을 따라서 건너편은 야베 지역으로 나눠지고 맞은편은 푸밍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강을 따라서 아파트를 많이 짓지만은 다리가 없습니다. 건너는 다리가 중간에 없다 보니까는 기존에 쓰던 다리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 그래서 컨테이너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오토바이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쪽 지역도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매연과 소음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강변을 바라보는 아파트들을 많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변을 바라보는 거는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할때 굉장히 비싸게 팔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아파트 안에는 헬스장과 그다음에 수영장 그리고 자그마한 공간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을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공원이 없다 보니까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죠.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분들이든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베트남에서의 아파트 문화는 그냥 아파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파트 앞에 크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애들이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런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값어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라보시는 아파트는 황한자의 3차 아파트인데요. 야베 지역에서 초창기 때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 지역의 아파트의 특성을 보게 되게 보시면은 가운데 길을 따라서 양옆에 아파트를 계속 공사 중에 있거나 아파트를 세워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그 소음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야베 지역에 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푸미용 회사에서 또 하나의 신도시를 이쪽에다 개발 중에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한국 GS 건설 회사에서 땅을 임대를 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신도시를 세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프장이 이쪽 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기존에 아파트가 세워진 이런 문화를 탈피를 해서 아파트 앞에 공원이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쪽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사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항상. 왜냐하면은 건강이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